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요, 미국의 상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표는 그 비즈니스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상표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상표의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미국의 상표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출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다음번 영상에서 또 상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표는 뭘까요? 상표는 비즈니스의 얼굴입니다. 예, 비즈니스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영어로는 상표를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는데, 예, 비즈니스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상품, 내 서비스가 다른 사람의 상품, 다른 사람의 서비스랑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드마크를 붙이는 거죠. 한국은 이 상표라고 하죠. 예, 상표가 있고 상호가 있는데, 상호는 사실은 상표는 아니에요. 상호는 뭐 무슨 무슨 상회라는 식으로 해서 그 상사 관련한 그 비즈니스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한국에서는 상호를 쓰고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뭐 그냥 비즈니스 네임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상표는요. 상표는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 내가 예를 들어서 상품 어떠한 무슨 그 특정한 물건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볼펜에 대해서 뭐내 상표를 붙여서 다른 사람하고 구별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게그 상표고, 그 다음에 서비스 마크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그냥 트레이드 마크 안에 상표를 할 것이냐, 서비스 마크를 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나누는데, 이 서비스 마크는 예를 들어서 내 서비스,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로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상표, 한앤 어소시에이트의 한로우 그룹이라는 그런 상표가 있어요. 그 상표를 갖다가 붙임으로 인해서, 아, 이거는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변호사님하고 내 서비스에 차별을 두기 위해서 붙이는 게 이제 상표인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은 상표를 어디서 관할할까요? 미국 상표는 어디서 관할할까요?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미국은요, 50개 주가 있어요. 50개 주. 50개 주가 있는데, 이 50개 주에서 각각 법원도 있고 정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표는요, 50개 주의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각 주는 주정부가 있고, 이 주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도 관련하고, 회사도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회사는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관리하잖아요. 각 주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상표는요, 연방법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50개 주의 주정부에서 회사를 따로따로 각 관리하듯이, 50개 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연방법에서 상표를 구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표를 갖다가 연방법으로 관련을 하고, 그래서 그 연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주관청이 있어요. 그거를 특허청, 미국 특허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한국도 특허청 있죠. 한국도 특허청에서 특허와 상표를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허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상표와 특허를 다 같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미국 특허청은 사실은 영어로 쓰면 USPTO라고 합니다. USPTO 무슨 뜻이냐? United States Patent. 여기는 패턴이에요. 특허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T. 요 T는 뭐냐면 트레이드마크예요. 그래서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그래서 미국 특허 상표청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실은 맞죠. 근데 너무 기니까 그냥 상표청 뭐 특허청 이렇게 하는 게요. 상표청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US Patent Trademark Office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국 상표를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상표를 출원하는 거, 미국에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하고 미국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상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다음 미국 상표를 관리하는 USPTO, US Patent Trademark Office에서 상표를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 상표를 등록하시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상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어디서 미국 상표를 관리하는지, 회사처럼 각 주정부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연방 그 기구를 세워서 연방 기구에서 관리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미국 특허청, 그 미국 USPTO라고 해서 미국 특허청에서 상표를 관리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미국 내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수출을 하시거나 그럴 때 반드시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즈니스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상표, 반드시 미국 진출 전에 미국에다 상표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트레이드마크 관련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